2013 가요대백과 성전모임의 진행을 맡은 데이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저 악단장님 박희영님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 가요대백과 성년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상에 국기는 없지만은 마음속에 국기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국기에 대한 경례! 그래서 모든 행사에는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국민의례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케이크가 이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직은 못했는데 케이크는 하신 걸로 알고 각자 그 앞에 잔을 한번 전부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채워주시면은 이제 건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배 주창은 우리 최홍 플로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다 했는데 다 잔을 채우셨습니까? 아직 제가 우리 가요대백과는 남이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요대백과는 남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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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가요대백과는 2004년 6월 20일에 우리 저 최홍 플로님께서 이게 처음에 만드셔서 오늘날 많은 가수들도 그리고 또 옛 흘러간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가요대백과에 와서 찾으시면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백과사전을 보듯이 가요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최홍 플로님의 그 공로를 우리 카페 회원들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특히도 가수님들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원로 가수 한명숙님 노래작수의 사나이의 그 한명숙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이효정 또 효녀 가수 이효정님께서 오시고 남유라님께서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지금 늦으신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 그동안에 우리 그 중국에서 오셔서 우리 그 고국당이라는 노래를 아주 맛있게 부르시는 우리 저 가수 최하자님을 소개했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자님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저기 나오시네. 네? 저기 나오세요. 화장 불러주세요. 네, 최하자님 인사해주세요. 자, 박수 쳐주세요. 네. 네. 다음에는 우리 저, 가요 대백과의 운영자님들 좀 나오셔서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님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셔야죠. 운영자님들 나오세요. 오늘날 이 9년 동안에 우리 가요대백과를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운영자님들이십니다.